엄마. 어, 오빠 갔어? 가서 내일 보지. 왜 들어와? 엄마. 왜? 오늘 한영민 씨 집에 갔었어. 뭐? 그 집에 갔었어? 할아버지가 보시자고 하셔서 어른 말씀이라 안 갈 수가 없었어. 너 왜 이제 말해? 엄마가 못 가게 하면 엄마한테 거짓말 할 것 같아서 그랬어. 가고 싶디? 그래서 영옥이가 환영하디? 잘 왔다 그래? 아니, 그런데 밥은 맛있게 해주셨어. 엄마, 영옥이가 고모기만 해도 내가 이러질 않아. 보통 고모 이모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 그런데 한영민이한테 영옥이는 엄마니까 이러는 거야. 시어머니래서. 너한테 어떻게 대할지 눈에 다 보여서 그래. 너한테 무슨 짓 했는지 생각해봐. 그런데 엄마, 한영민 씨가 나한테 보여준 사랑이 더 커. 그리고 할아버지도 잘해주셨어. 고모부도 좋으신 분이었고. 다 좋으면 뭐해? 영옥이가 아닌데. 나 엄마 말 거역한 적 없는 거 엄마 알잖아. 한영민 씨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, 엄마. 만약 포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어, 엄마. 엄마가 포기해줘. 엄마가 너 죽든 말든 몰라. 그런 마음 아니면 그렇게는 못해. 영옥이를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살라고는 못한다고. 엄마 마음 졸이면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. 그래, 재밌었어. 또 갈 거죠? 약속했어요. 아빠 바꿔줄게요. 아빠. 저녁 먹었어요? 오늘 용기 내줘서 고마웠어요. 용기요? 우리 집에 오는 거 많이 망설이고 용기가 필요했잖아요.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. 할아버지 뵈러 갔었다고요. 뭐라고 하세요? 혼났어요? 엄마 허락 못하신대요. 더 기다려요, 우리. 엄마 저 나가요. 어디 가니? 도서관이요. 웬일이야? 곧 개강이잖아요. 곧 개강인데 신인형 만나야 되는 거 아니니?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점심 굶지 말고. 네.